제70주년 광복절 경축 행사가 15일 포우 나투홀에서 있었습니다. 광복 7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성찰하고 순국선열의 희생을 기리며 시민들의 애국심을 함양하기 위한 이날 행사에는 정찬민 시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와 독립유공자 유족, 학생, 시민 등 7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3군사령부 군악대의 식전 행사 후 이어진 본 행사에서는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과 함께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이어받아 실천하고 광복의 뜻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 시민들에 대한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이어진 식후 행사에서는 코리안 사운드와 리틀 용인 합창단 등의 광복 70주년 기쁨과 환희를 표현하는 축하 공연을 선보이며 용인 시민의 화합과 용인시의 도약을 기원했습니다. 한편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시는 관내에 거주하는 168명의 독립유공자 유족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습니다.